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월급쟁이 부자들 목요일 라이브 구해줘 부동산을 간만에 라이브로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너나미님이 라이브 해주신 파일들을 월급쟁이 부자들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주시니까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면 너나미님께서 보람을 느끼시겠죠. 어제 라이브에선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2017년 11월 실거래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지수 형태로 산출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우선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통계정보, 아론 통계정보, 공용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로 볼 수 있다고 해주셔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한국부동산원 클릭해주시면 이런 사이트가 뜨고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 보이시죠? 클릭. 너나위님은 당연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대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부산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6년도부터 자료가 올라와 있고 저는 6년부터 보니 너무 길어서 2012년부터 조회해봤습니다. 아래 표에서 검은 선은 부산, 파란 선은 서울입니다. 2017년 11월이 실거래가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래 표를 보니 왜 그때를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서울과 부산이 거의 교집합처럼 붙어있는 때가 그때네요. 17년까진 비슷했는데 이후부터 확 나뉘네요. 역시 서울에 집 사야 할까봐요. 돈도 없지만요. 하하. 너나위님께서는 현재 수치 147.9가 20년 9월쯤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산은 20년 말 정도 수준이니 비슷한가요? 이 실거래가 지수의 맹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실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상승 비율보다 하락 비율이 작더라도 실제 가격 영향은 훨씬 크다. 예를 들어 50원이 100원 되면 100% 상승, 100원이 50원 되면 50% 하락, 160% 오르고 20% 떨어졌다 해도 많이 오른 폭에서 20% 떨어진 것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월부 방송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배운 것을 제가 실제로 찾아보고 적용해본 적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잘못된 거겠죠? 글을 다 쓰고 나니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두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발이 고생했지만 첨부해놓습니다. 서울과 부산 외의 지역도 보시고 들어가니 아파트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통계 정보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저런 정보를 가져오나 했는데 신기했어요. 오늘 이후 다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접 실행에 옮긴 제 자신에게 칭찬하면 마무리를 합니다. www.aribi.or.kr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부동산 통계 지갑 월세 전세 매매 가격 동향한데 PS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첨언은 없지만 배우자와 함께 지수를 보면서 이때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는 기준을 만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강의 들으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싼지 싼지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굿럭.